993년 성종 12년 너라! 거란이 진입했다고! 니그런! 성종은 장군들을 보내 싸우게 했으며 친히 지금의 평양인 서경까지 군사를 지휘하러 갔지만 오늘날의 청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기고 만다. 전하! 다녀왔습니다. 그래, 거란 쪽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내 뜻은 전한게냐? 예, 전하. 그런데 우리나라가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아 천벌을 주러 왔다면서.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리요. 뭐? 항복? 항복? 지금 주변 나라 중 거란이 최고로 강하니 항복을 하시니. 무슨 소리요? 항복이라니? 그러지 말고 땅을 떼어주고 거란을 달랩시다. 뭐요? 그쪽에서 80만 대군을 끌고 왔대요. 항복해야 돼요. 80만? 직접 확인했어?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걸 일일이 다 세볼 수도 없는 모양이고 거란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항복합시다. 땅을 떼어주자고요. 항복하자는 쪽과 땅을 떼어주자는 쪽으로 싸우고 있을 때 조용히 있던 서희가 나섰다. 항복. 전하, 전쟁에서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란 법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지? 뭔 소리야? 빈틈을 노리면 약한 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문신이며 군인, 그리고 외교관인 서희다. 서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합상의 달인 서희. 오른쪽으로는 여신, 왼쪽으로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송나라가 있는데 과연 우리 쪽으로 80만 대군을 끌고 올까요? 안 올까요? 허허허! 80만은 허풍이겠구나! 그랬다. 송과 여진의 침입에도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지금은 적과 싸워 적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에 항복을 하든 땅을 떼어주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 그래! 맞습니다. 전하! 우리 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고 거란의 소속령이 안흥진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뭐? 어떡하지? 그러나 소선령은 안흥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다시 봉산군으로 돌아가고. 민망하다. 이럴 때는 뭐다 해? 무조건 우긴다 해. 가서 우리 거란 80만 대군이 고려를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또다시 말하라. 안흥진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계속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려와 친하게 지내자고 때를 쓰는 것이옵니다. 어, 그치, 그치. 우리 고려가 왕건 할아버지 때부터 거란을 오랑캐라 하면 무시했었잖아. 요 나라로 불러달라 해도 계속 거란이라 하고. 맞사옵니다. 그럼 누가 가서 소선영이랑 얘기 좀 잘하고 와라. 응? 그냥 좀 가라고. 어허,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들이 많더만 꿀을 먹었네. 꿀을 먹었어. 전하, 비록 언변은 없으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가서 얘기 좀 잘하고 오거라. 예. 하나, 둘, 하나, 둘. 흥, 빨리도 왔다 해.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아, 지금 뭐 하냐 해. 나 고려보다 강한 요 나라의 대장이다 해. 잘부터 하라 해. 뭐요? 요 나라 황제가 아닌 신하가 다른 나라 신하한테 절을 하라니 완전 무례한데? 아, 저 어디 가냐 해. 어디가 절해라 절. 요렇게 절. 협상을 하기 전 기싸움부터 하자고?
그렇게는 못하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숙소로 돌아간 서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다급해진 소선영은 서희에게 사과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기싸움에서 졌다 해. 서희, 보통이 아니다. 우리 고려를 공격한 이유부터 들어봅시다. 그게 말이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라, 아니 요 나라의 것이다 해. 그래서 찾으러 왔다 해. 허허, 잘못 알고 계시네.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오죽하면 나라 이름이 고려겠습니까?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서경은 지금 어디 땅이다? 소선영, 고려? 정답!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를 계승한 건 우리 고려고. 맞는 것 같다. 모르겠다. 어쨌든 고려와 요 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만 교류하냐 해. 완전 기분 나쁘다. 완전. 오호, 요 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할 때 우리 고려가 돕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지? 왜? 찔린다 해? 그래서 말 못한다 해? 그게 아니라 여기 고려와 요 나라 사이에 여진이 길을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허허이, 아주 딱 막고 있네. 여진 때문이었다. 이런. 그래서 말입니다. 압록강 근처에 우리 땅을 돌려주면 여진을 물리치고 길을 내서 친하게 지내지. 친하게? 한 입으로 그 말하기 있다 해? 없다 해? 없지요. 그럼 강동에 있는 여섯 개 중 고려가 가져가라 해.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거 맞다 해? 그렇소. 그럼 이제 우리 두 나라는 친하게 지낼 것이니 요 나라로 돌아가시지요. 그럼 간다 해. 여봐라, 모두 가자 해. 결국 소선영은 요 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항복도 안 하고 오히려 강동 육주까지 얻어냈다고. 예, 전하. 역시 칼보다 말이 강하다. 강해. 당당하다 해. 말 잘한다 해.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 해. 나 서희한테 완전 반했다 해. 최고다 해. 최고! 972년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 두 나라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교에 뛰어났던 서희는 993년 거란이 침입하자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 협상을 하여 전투 없이 거란을 물리치고 강동 육주의 땅을 얻어내기까지 한다. 당신을 설득의 달인, 협상의 달인으로 인정한다, 서희. 1104년 고려 숙종 때 북쪽의 여진족이 고려를 침입했다. 어허, 이런 병법이 있었군. 나리, 큰일 났어요. 지금 북쪽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왔대요. 겁낼 거 없다. 예로부터 여진족은 우리 고려군의 상대가 못 되느니라. 아, 벌써 인간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치러 갔으니 곧 승리의 소식이 올 것이다. 아, 다행이다.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런데 여진족을 물리치러 간 임간 장군이 치고 돌아오자 윤관 장군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와. 말이나 키우고 돌아다니는 그깟 여진족 하나 물리치지 못하다니. 내 오늘 고려군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어. 가자. 그래. 와. 근데 여진족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먼지 바람이? 장군님,
저기! 왜, 뭐? 지금 말 타고 쌩 하고 지나간 게 여진족 맞냐? 예, 장군님. 여진의 기마병이 언제 이렇게 세졌더냐? 내가 여진족을 너무 얕잡아 봤구나. 이 여진의 기마병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진족을 대비하라. 윤관의 별무반. 뭐야? 여진족에게 졌다고? 그 옛날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며 조공을 바치던 그딴 여진족에게! 그랬다. 원래 여진족은 고려의 북방에 흩어져 살던 여러 부족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진의 완녀부가 흩어진 여진족들을 통합하면서 점점 강력해졌다. 마침내 1104년 고려 15대왕 숙종 때 국경을 넘어 고려를 공격해왔으며 애비책이었던 고려는 크게 지고 말았다. 여진은 말을 탄 기마병으로 무장을 했고 우리 군사들은 걷고 뛰는 보병뿐이어서. 됐어! 분해! 조공이나 바치던 여진족에게 치다니! 다 꼴도 보기 싫다! 물러가! 어서 대책을 세워라! 무슨 수로? 아, 더 모르겠어. 딸이 마님이 약 드시고 하시래요. 그러다 몸 상하신대요. 지금 약 먹을 때가 아니다. 여진의 기마병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도 기마병이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느냐? 우리의 기마병은 물론이고 여진의 기마병을 묻지를 묘안이 필요한데. 오! 김창! 이렇게 윤관은 1차 여진 정벌의 패배 원인을 찾고 열심히 연구해 여진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냈다. 전하! 찾았습니다! 그래, 여진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이더냐? 그것은 바로 별무반! 별무반! 여진을 물리칠 특별한 부대를 만들 것입니다. 말을 타고 긴창을 쓰고 기습을 하는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 여진을 줄을 낼 것입니다. 좋다! 좋아! 가서 지금 당장 군사를 모아라! 예, 전하! 혈문반? 이게 뭐래? 특별한 부대라고? 여진족을 물리칠 별무반이라? 나한테 말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렇다면 당신은 신기군! 현재 일하고 있는 문무 관리를 제외하고 말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신기군이요! 아, 난 벼슬이 높은 집안이니까 안 가도 된다. 그럼 도령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에휴, 과거라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내 머리는 이 공부랑 거리가 멀다오. 그렇다면 당신은 신보군! 과거 공부를 하지 않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보병 부대인 신보군이요! 나무아비탑을 제가 일찍이 불가의 뜻을 두었던 바. 전 지금 절로 가서... 절? 그렇다면 항마군! 에? 항마요? 사원에서 불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승병 부대인 항마군에 속하라는 어명이요. 아, 망했네. 일찍 과거 시험 준비나 할걸. 그랬다. 여진족에 대비해 고려는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만들었고 그 규모는 무려 17만 대군이었다고 한다. 1104년 고려 숙종 때 별무반을 조직한 후 윤관은 3년 동안 훈련을 시켜 여진 정벌에 대비한다. 별무반의 훈련 모습이 아주 흡족하도다.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그랬다. 숙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고려 16대왕 예종이 여진 정벌 의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하, 지금 북쪽 국경 지역에서 여진족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그래,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윤관 장군. 예, 전하. 명만 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별무반을 데리고 여진족을 물리치러 가겠나이다. 좋다. 지금 당장 출격하라. 예, 전하. 1107년 12월 윤관과 17만의 별무반 병사들은 2차 여진 정벌에 나서게 된다. 윤관은 전쟁 전 궤를 하나 내는데 이 전쟁터의 장수 마음은 장수가 아는 법. 아무리 적이지만 수고가 많소. 내 포로를 풀어줄 테니 잘 지내봅시다. 포로를 풀어주겠다고 하며 수많은 여진족장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베푼다. 역시 윤관이 뭘 좀 안다 해. 싸워보라 해. 너 죽고 나 죽고 뭐가 좋냐 해. 포로 풀어주고 우리 여진 말 잘 들어라 해. 알았다 알았어. 약속이다 해. 약속 약속. 잠이 온다 해. 지금이다 전하. 전하. 전쟁에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 윤관은 복병을 이용해 여진족장 400여 명을 없애버림으로써 승리의 기선을 잡게 된다. 그 기세를 몰아 진격 또 진격. 윤관과 별무반은 여진의 영토 깊숙이 진격하며 동북지역에 어깨 고려성을 쌓는다. 이것이 바로 동북후성. 윤관과 별무반의 2차 여진 정벌은 고려의 힘을 널리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이 공격해오자 윤관 장군이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여진족을 만만히 보았다가 크게 지고 말았죠. 1차 여진 정벌에 실패한 윤관 장군은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 특별한 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 철저하게 준비시켰대요. 마침내 고려 예종 때 여진족이 또 쳐들어오자 별무반을 앞세워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고려의 땅을 아주 멀리멀리까지 넓히게 되었대요. 윤관 장군과 별무반 정말 멋있었어요.